다니엘 왕국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명의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명의 왕은 실상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또 참 많이 보았던 그런 분들이죠. 우리 한번 47쪽 우리 줄거리 개요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의 의에 국가가 번성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 위기에 부착한다. 예. 실상 어떻게 보면은 사사시대를 우리가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실상 왕이 없던 것은 아니에요. 사사시대 400년의 사사시대 가운데 실제 왕은 하나님이 계시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이웃의 이웃 나라들의 왕을 본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셔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에 대해서 침묵하시거나 그분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늘 계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뭘 원하냐면 이웃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8장을 잠깐 보자.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상 8장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어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리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들들이 뇌물을 얻고 재판을 그릇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예, 여기 보면 참 어렵습니다. 예,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무엘을 잘 아는데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뭘 봤냐면 그의 전임자였던 엘리 제사장을 봤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도 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두 아들이 잘못했어요. 불량배예요. 쉽게 말하면 엘리의 두 아들이 잘 못되고 나쁘게 가가지고 결국은 법궤를 이제 블레셋에 뺏기는 일까지도 하게 되는 그러한 일, 그리고 죽게 되는데 그 사무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사무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잘 가리키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동기를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 것도 참 그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이 목사님 분들의 자제 분들 중에 이렇게 잘 못하는 그 사고를 치는 자녀들이 좀 있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오셨어요. 이제 그 다른 데서 오셨는데 고참이었어요, 저보다. 근데 아주 생활이 별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왔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교회 다니시냐고 했더니 전에 사회했을 때 좀 다녔었대.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이제 덕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오는 게. 근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친해지게 됐어요. 친해지고 이제 그분도 점점 좀 깨끗해지고 이제 좀 괜찮아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군정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교회 언제부터 다녔어 했더니 오래됐대요. 얼마나 오래됐는데 했더니 너무 묻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궁금해가지고 언제부터 다녔는데 했더니 아버님이 목사였대요. 그래서 제가 쑥그러워서 우리는 참 많이 갈등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목회자 가정이 아닌데 근데 이제 저희 아들들이 제가 아들 두 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들들이 있는데
이게 사무엘 이야기나 엘리 이야기는 남 얘기 같지 않은 거예요, 저한테. 제가 아버지 학교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제 아버지 학교에 이제 그, 이 강의를 가요. 근데 그 본부에서 하는 강의 때 이제 제가 하는데 되게 4강이나 5강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아니면 영성에 대해서 강의하든지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 강의하는데 한 번은 집에서 이렇게 강의하러 밤에 강의를 나오는데 우리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어디 가? 그래서 교회 가서 강의가 있어서 뭘 강의하는데 그래서 아버지 학교라는 데가 있어서 아버지께서 그 아빠가 강의하지 무슨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뭐 자세히 얘기하기 복잡하니까 좋은 아빠 돼서 우리가 이제 잘하자 그런 이제 그런 좋은 아빠 되라고 강의해 했더니 우리 아들이 날 보고 아빠가 쇼크를 받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늘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 시작했다고 꼭 밝혀요. 제가 아버지 좋은 아버지 되자고 강의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집에서 좋은 아빠는 아닌 것을 밝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거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엘리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특별히 사무엘은 이 돌아다니면서 있거든요. 라마라고 하는 곳에 그 자기 집이 있었는데 라마에 머물면서 그는 돌아다니면서 시장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자녀들을 아들을 돌아볼 만한 그런 여력이나 또 그런 부분이 미약했는지 몰라요. 아니면 사무엘 자신이 좋은 가정에서 좋은 아빠의 모습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들들을 그렇게 잘 선도하지 못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돌아봐야 될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훈을.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늙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하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은 내가 그래도 평생 바쳐서 이스라엘을 지도했는데 이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준가,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이 있는데 왜 자꾸 이스라엘 왕을 원한다, 아, 우리의 아들들이 좀 잘못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요구하는가, 그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8장 7절 말씀,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하마를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시고 또 사무엘에게 이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아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은 백성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린 거다. 백성이 나를 버려서 그들이 이세의 왕을 구한 거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에 보여지는 왕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만왕의 왕보다 더 급하고 더 좋고 더 취하기가 쉬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주변 국가처럼 왕정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48쪽에 단일왕국 시대에는 새 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왕.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예, 우리가 사울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왕이 있습니다. 다윗왕이고 세 번째 솔로몬 왕이 있어요. 사울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 다윗왕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이후에 분열 왕국의 시대가 되었을 때 많은 왕들이 있는데 한 40명 가까운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의 기준이 다윗왕이었어요. 다윗왕이었고 솔로몬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솔로몬. 솔로몬 하면 지혜를 상징하는,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 알고, 뭐, 그래서 무슨 방송에 무슨 프로에도 뭐 솔로몬 뭐가 있어요. 뭐 그런 것처럼. 아, 컴퓨터도 뭐 솔로몬 표가 있나? 뭐 하여튼 솔로몬은 그런 지혜, 참 지혜가 많은 거죠. 이 세 분을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울왕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초대 왕이지만 왕권의 한계를 넘어선 열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찾아가는데, 사울의 첫 장면을 뭐라고 표시하냐면, 우리 사무엘상 9장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그 아들아. 예, 이 사울의 삶을 세 가지로 한번 또 저희가 정리해 보면, 사울은 겸손의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겸손은 열등감의 원인을 또 제공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울왕은 두 번째로 그에게는 이 질투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기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울은 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사람이에요. 겸손의 모습이 있고, 그러나 열등감에 의하고 질투가 있고,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던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사울의 그 이 아버지와 그 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울은 이렇게 좀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원래 그냥 본인 이름만 딱 나오는데,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 나오거나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면 가문이 괜찮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스가 있는데 유력하다 했으니까 집안이 넉넉한 거예요. 넉넉한 집안에 좋은 가문에 있었어요. 근데 또 준수했어요. 준수란 이름이 좋은가 봐요. 그 드라마의 그 남자 주인공도 준수였는데, 저희 목사님 아들도 준수 있어요. 준석인가? 아무튼 뭐 준수.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 성경에서 이 잘생겼다, 이 준수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받으면, 벌써 어떻게 보면 그 외모에서부터 어떤 그 지도자의 그런 부분을 갖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보다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다 그랬어요.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가문도 좋고, 그리고 배경, 그러니까 재력도 있는 집안에 또 키가 또 크고 또 준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자들의 인기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직 결혼은 안 했을지라도 아무튼 그런 부분을 가졌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 겸손해요. 겸손해서 실상은 자기가 왕으로 초대되어졌을 때도 어떻게 보면 그가 내가 나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10장을 같이 보죠. 10장에 보면 그 재미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암나귀를 잊어버려서 그 나귀를 찾으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무튼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주고, 그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걸 보여주는데요. 우리 10장, 사무엘상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름 아니라. 예, 그날 그 징조가 뭐냐면 우리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징조가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 사무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이 사무엘을 떠날 때 죄송합니다. 제가 맞았는데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건데 떠날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고 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는 우리를 어느 자리에 위치에 둘 때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도 주시고 그런 달란트도 주세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가 중요하죠. 사울이 실상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좀 막 드러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그래서 10장 22절 같이 보죠.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 모든 백성을 모아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인데 사울이 나서지 않고 어디에 숨냐면 행구 사이에 숨어요. 그러니까 행구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지게 같은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좀 아주 볼품없는 그런 이제 우리 헛간 같은 데 가서 숨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울이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거든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있고 그도 예언을 했고 그런데 이 사울이 그 겸손함이 지나쳐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우리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를 들 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네, 이 사울이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그와 함께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뿐 아니라 새 영을 부어 주실 뿐 아니라 어떤 일을 맡길 때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사람도 보내주세요. 유력한 자들이 같이 갔다 그랬으니까 보내주세요. 사울이 겸손한 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지 않냐고 겸손함을 갖는 건 너무 좋은데 문제는 그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은 그냥 끊임없이 자기를 낮춘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그 자리를 자기가 순종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는 그가 행구 사이에 숨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기름을 부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면 겸손은 뭐냐? 그가 왕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비류라고 그랬어요. 한 무리들이 사울이 뭘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하면서 사울에게 다 예를 표했는데 그 예를 표하지 않고 조롱하고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자기가 행구에 숨었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의 겸손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면 그는 왕으로서 그 무리들을 징계하거나 그 무리들을 설득하거나 그 무리들을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되는데 사울은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다. 왜 그랬는가? 그의 마음, 그 겸손은 이 열등감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종이 한 장처럼. 우리가 겸손하여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그런 주님처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혹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열등감 가운데 빠져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이제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많이, 권사님이면 권사님, 내가 그 권사 임명 받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권사가 될 수 있나 뭐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권사로 장립이 되어지면 안수를 받고 세워지면 그때는 여러분은 권사님인 거예요. 권사님. 내가 흠 있고 부족해도 그 권위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면 또 전도사면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동안이거든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요. 지금은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는데 전도사 때 제가 갔는데 자꾸 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성이 박씨인데 박 전도사님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박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았어요. 뭐 그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 나는 겸손해. 그러면서 그냥.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 거가 아닌 거예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능력 있고 자격이 있어서 전도사로 세워진 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나는 전도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사장님이 됐다고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됐다 그러면 사장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말이죠. 남들이 결혼했는데도 이 총각인 줄 알아요. 자기가 총각같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다 자기의 지위의 직분에 맞게 하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면. 그러나 사울의 그 열등감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비류들이 뭐 사울이 뭘 하겠는가? 그 말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7일 동안 길갈에서 만나기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길갈에서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길갈에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공격해 오니까 이게 어려우거든요. 근데 먼저 사무엘과 약속을 했어요. 사무엘이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출정하자 그랬는데 백성들이 모였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7일째 간다 그러면 7일, 이게 7일 중에 그날 중에 뭐 오전, 오후, 뭐 저녁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7일이 딱 됐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울이 사무엘은 안 오고 백성들은 막 흩어지니까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자기가 드려요. 근데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7일째 되는 날 온 거예요. 약속을 지켜서 온 거예요. 단지 새벽에 온 게 아닐 뿐이죠. 왔는데 사울이 그렇게 지내요.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거든요. 왜 사울이 그랬는가? 사울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예언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왕이지 제사장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으로 준 은혜를 사울이 오버한 거예요. 자기도 예언했기 때문에 자기도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된 원인도 뭐냐면 백성들이 흩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마음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우에 오버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쓰지 않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가 어느 분에게 임했다면 기도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누구 이렇게 그 안진병을 고치고 암에 걸린 사람을 고치고 이렇게 안수했더니 나았어요. 치유가 일어나는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차츰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죠. 주목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좀 약간 바뀌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또 바뀌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는 말도 없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라지는 그 다음에는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는 은사를 자기가 하는 것처럼 바뀌게 되게 쉽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실상은 이 지도자 되어지는 사람들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정치가 돼도 그렇죠. 뭐 많이 그래요. 사람들이 막 하면 그게 전부 다인지 아는 게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는 거 맞죠. 일단 사울이 그런 실수를 정하죠.